5월 주식시장,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 이 3고가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셀인 메일을 부추길까 우려되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가치주에는요, 희망이 있습니다. 다음 달 정부가 밸류업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합니다. 가치주 주가 견인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주주 환원책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. 수급 기대감도 있습니다. 저가 매수를 노린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죠. 이 변동성 장세 속에 실적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. 제조업 기업 중에는 가치주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성장주보다 큽니다. 시장의 악재인 고환율이 가치주에는 호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. 가치주, 그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.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